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성렬 작가님의 귀향입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첫사랑 여인이 살았던 고향을 5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딸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귀향 지연이 김성렬. 버스가 엉금엉금 기다시피 눈 덮인 고갯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이여성의 군대가 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고갯길을 간신히 넘은 버스가 어느 상태에 도착하자 운전기사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말 한마디를 내뱉고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손님들을 풀어놓는다. 승용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군용 트럭들의 이동도 멈추었다. 대형 장비까지 동원한 공병대들이 제설 작업을 시도했지만 대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버스에서 내린 노신사는 한쪽 다리를 절름거리고 있었다. 통증으로 인한 고통이 심한 것 같았다. 동승했던 사람들도 하나 둘 어디론가 다 떠나가고 그만 혼자 버려진 듯 남아있었다. 사방을 아무리 두리번거려 둘러보았지만 옛날의 기억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오래간만에 보는 장터는 영 낯설기만 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서질 않는다. 장날이면 소를 잡던 부주간도 연장을 벼리던 대장간도 벼와 보리를 찢던 방앗간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옛날의 모습은 찾을 길 없고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서 노래방이다 댄서교습소다 민물매운탕집이다 하는 또 다른 이름의 간판들이 화려한 치장을 하고 나붙어 있었다. 1960년대 중반 북한인민군 정찰총국 소속으로 남파된 그는 미군 부대 위치와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넉마장수로 위장을 하고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그 당시는 미군들과 화상을 짓게 한 양공주들이 휘황찬란한 밤거리를 활보했으며 무장한 탱크와 장갑차들의 굉음이 지축을 흔들어댔고 헬리콥터들이 하늘을 뒤덮다시피 뜨고 내렸다. 용주골로 이어지는 길 옆으로는 미군들만의 전용 술집과 외국 상품들만 취급하는 상점들이 화려한 네온 불빛으로 휘황찬란한 거리였다. 그런 거리들이 역겹도록 비릿한 버터 냄새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한 지금은 어디가 어딘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를 않는다. 다행히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쓰고 있는 제법 큰 건물이 희미하게 남아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학교다. 그가 다니던 초등학교다. 그 학교를 발견하자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옛날에는 단층 목조 건물의 기와지붕이었는데 지금은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다. 그 넓었던 운동장이 지금은 꽤나 좁게만 느껴졌다. 6.25 전쟁이 터지자 강철민은 인공기를 불러기며 인민군을 환영했다. 어디 그뿐인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까지 써가며 어영군에 입대하던 날은 사람들이 운동장을 꽉 메웠었는데 지금은 왠지 초라하게만 느껴지고 쓸쓸해만 보인다. 어디 변한 것이 학교뿐이랴. 그는 학교 정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 교실에선가 풍금 소리가 들려온다. 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짝마다 울려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그가 초등학교 3학년 학예 때 독창으로 불렀던 스코틀랜드 민요 아 목동아였다. 언제 들어도 노래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옛날 그대로다.
아마도 젊은 여선생님이 지는 풍금 소리 같았다. 그러고 보니 세월이 흘려도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 순간 철민은 해방전에 이 학교를 다닐 때 무섭기로 소문난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복장이 불량하다거나 우리말을 쓰다 들키는 날엔 꼼짝없이 교장실에 불려가 반성문을 쓴다거나 두 손을 들고 벌을 서는 것은 보통이었다. 일본인인 그 선생님은 60이 넘은 데다 광대뼈가 튕겨서 나올 정도로 어찌나 말랐는지 아이들은 북어 대가리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 전설이 되다시피 한 옛날 이야기다. 그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 온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퍼붓고 있어 무릎까지 차오른다. 왕복 차선인데도 이동하는 물체는 아무것도 없다. 하루에 몇 번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지만 사날 전부터 폭설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했다. 사방은 죽은 듯 고요하기만 한데 야트막한 산기슭으로 군데군데 서 있는 노송들만이 눈을 뒤집어 쓴 채로 옛산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온통 하얀 눈으로 덮인 세상의 풍경은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설국과도 같았다. 짧은 겨울 해가 넘어가자 어둠은 빠른 속도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갑자기 무서워지면서 불길한 예감까지 엄습해온다. 자신도 이제는 몸도 마음도 많이 늙었음을 절실하게 느꼈다. 힘도 부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젊은 시절 아무리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몸이기는 하지만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이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무리였다.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 오던 길로 향했다. 여관마다 발이 묶인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갑자기 6.25 때 전쟁 시절 피난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는 데마다 만 원이다. 철민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허름한 호텔을 어렵게 구할 수가 있었다. 그것도 손님들이 북적대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대부분 철민의 경우와 비슷한 이들이었다. 철민이 가야 할 목적지는 여기서도 20리는 속히 되고도 남는 거리였다. 그는 마음을 안정시키며 눈이 녹아 길이 뚫릴 때까지 이곳에서 묵을 잠이다. 정해진 객실은 창을 열면 눈 덮인 숲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었다. 그는 여장을 불고 샤워를 했다. 객실로 돌아온 그는 몸이 착 가라앉으며 노곤함이 밀려온다. 무리를 했는지 상처를 입은 한쑥 다리가 또 쑤셔온다. 그 다리는 두만강을 건널 때 북조선 국경 수비대의 총을 맞은 것이다. 자신의 기고만장한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조국과 고향을 배반한 대가를 너무나도 혹독하게 치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다. 종말에 와서는 너무나 허무하고도 비참하게 끝나버린 붉은 혁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 지금 와서 그토록 원망과 한이 될 수가 없다. 호텔방에 누워있으려니 일제 강점기 시절 그들의 만행에 한가하다 목숨 바친 조부와 부친의 명예를 더럽힌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것을 고향에 와서야 비로소 후회가 되었다. 철민은 총상을 입은 다리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아까 전에 본 어느 문중의 신도비가 떠오른다. 그 신도비는 최근에 세운 것 같았다. 고려시대 윤관 장군을 도와 여진석을 물리치고 후손 대대로 내려오며 임진왜란과 만주참변을 일으킨 일본군에 맞서 항일 독립투쟁을 한 인사의 기록도 함께 새겨져 있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몸바친 훌륭한 집안 내력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만주참변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봉오동 전투와
김좌진 장군이 진두지휘한 청산리 전투에서 번번이 패하여 악이 극에 달한 일본군들이 조선 독립군을 치기 위해 악명높은 만주와의 마적단을 매수하고 위장을 시켜 일본인 파출소를 습격 인명피해를 유발시킨 조작된 사건이었다. 이를 빌미로 일본군은 만주를 강제로 점령하고 간도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민가와 관공서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는 데 혈안이 되었다. 무리를 했는지 피곤에 쫓겨 졸음이 오던 설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간도 지방은 일찍부터 고려의 유민들이 척박한 땅을 개척하여 정착한 곳이기도 하지만 일제의 핍박을 피해 망명한 조선인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철민에게는 조국을 위하여 그의 조부께서 피를 흘리다 묻힌 곳이기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땅이기도 하다. 철민의 조부는 고향에서 짓던 농사일을 뒤로하고 머나먼 간도로 가기를 택했다. 살아남기 위하여 문화와 언어를 침탈하려 하고 이름까지 빼앗으려는 일제에 고개를 숙여가며 조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이들도 경양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불타는 애국심을 가슴에 안고 일본 관원들의 눈을 피해 고향을 떠난 그의 조부는 그 먼 길을 걸어 간도에 도착하여 만주에 있는 조선 독립군 양성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군사훈련을 마치고 조선 독립군을 섬멸하기 위하여 만주에서 창설된 관동군과 밤낮 가리지 않고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만 했다.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관동군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시켰다. 그러던 1931년 어느 날 눈이 며칠째 퍼부어대는 장백산 험한 협곡에서 그의 조부 강도수의 분대는 그날도 매복을 하고 그들을 뒤쫓고 있는 일본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사격권 내에 들어온 관동군을 향하여 불을 뿜기 시작했다. 그의 조부 강도수는 크고 작은 전투를 수차례나 치렀지만 이번 전투는 만만치가 않았다. 아군의 몇 배도 넘는 적의 병력들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강도수의 대원들은 화력에서도 밀리고 숫자에서도 밀렸다. 중과부적이었지만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도 끝내는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야 말았다.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강철민은 일찍부터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과 매력을 느끼던 터에 해방이 되었다. 해방된 조국이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그의 가슴 속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욕망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노동자 농민들이 대접받는 나라, 계급이 없이 누구나 공평한 사회, 그리고 공평한 분배야말로 그가 그리던 꿈같은 세상이 아닌가. 그는 여러 번에 걸쳐 월북을 시도했으나 이런저런 일로 번번이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6.25가 터지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민군에 입대하여 계속 남진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포항전투에서 국군의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어도 철민은 끝내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여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 이북으로 넘어간 철민은 독립운동을 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신분과 남쪽에서의 그의 행적이 높이 평가되어 가는 곳마다 영웅 칭호가 붙었다. 그는 사회주의 혁명의 기술로서 길이 빛날 전사라며 북한군 상좌에까지 올랐다. 북한에서 그에 대한 예우는 대단했다. 상좌 계급을 끝으로 예편이 되면서 예쁜 여인과 결혼도 시켜주고 주택도 마련하여 주는 땅과 수령의 혜택을 한없이 받았다.
설미는 고향을 버리고 이북을 선택한 자기의 판단이 100번 옳았다며 달콤한 신혼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중앙당의 호출을 받았다. 뜻밖에도 대남 공작의 임무를 띠고 남조선으로 침투하라는 명령이었다. 설미는 필요한 비상식량과 위급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독침과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 북한 해안을 출발했다. 비가 어찌나 쏟아지는지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는 출발한 지 몇 시간 만에 문산에서 가까운 임진강변 두포리라는 마을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일주일 동안 남한에서의 임무는 주로 미군 부대의 위치와 주요 시설에 관해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었다. 파주가 고향인 철민은 눈을 감고서도 지리에는 훤할 정도였다. 그는 변장술에서도 뛰어나 때로는 승려복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동하며 머리 깎는 이발사가 되어 민중들로부터 정보가 될 만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수완은 대단했다. 철민은 지령대로 봉일천 의정부 선유리 용주골 용두천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돌며 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광탄에서 용주골로 가는 중간쯤의 새 순막에 있는 미군 기계와 부대와 헬리콥터 기지는 규모도 대단했지만 그 부대들이 뿜어대는 화력은 가공할 만하여 북한 대남 무력부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은 곳이었다. 노무사로 가상한 철민은 미군 부대 안까지 들어가 각종 장비와 무기들을 근접 촬영하고 부대 배치도도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던 중 모든 임무를 중단하고 급히 복귀하라는 지령대로 월북하는 데 성공했지만 철민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목숨을 걸고 사슴을 넘나든 노고의 치아는 고사하고 그 길로 노동당원의 자격은 물론 영웅 칭호까지 박탈당한 채 숙청되어 함경북도 어느 탄광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다. 누구한테 이유를 물을 수도 없었고 그 누구도 설명해 주는 이 하나 없었다. 대략 짐작으로는 항일 독립군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의 출신 성분이 남조선이라는 것과 그의 부친이 일본 탄광에서 노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남 공작 활동 중 고향 비석고를 들러온 것이 중앙당에 그대로 보고가 된 것이다. 당과 수령을 배신하고 사회주의 사상이 해이에 섰다는 이유였다. 탄광으로 쫓겨간 설미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젊은 청춘을 다 바쳤는데도 그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맹종의 허구이며 인민을 억압하고 목을 조여대는 쇠사슬인가를 그는 너무나도 늦게야 깨달았다. 사회주의를 그토록 신봉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자책하기 시작하며 그는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복수의 칼이란 사회주의 명분을 내세워 일인 독재주의로 신격화된 동토의 땅에서 하루빨리 탈출하는 것이었다. 노동자와 농민이 최우선이라는 달콤한 말은 그들에게는 최강의 선전도구요. 인민들을 기만하는 고도의 사기극이었다. 탄광 생활은 하루가 10년 같았고 지옥이 따로 없었다. 노역은 그런대로 견딜 수가 있었지만 먹지 못해 허기진 데다 생산량 달성을 위한 작업반장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인정사정 없이 휘두르는 채찍질과 몽둥이쯤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허다했다. 모두가 개죽음들이다. 철민은 어금니를 깨물며 다짐을 했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야만 한다.
그것만이 진정 조국을 위하는 길이고 살아야만 되는 명분이다. 철민은 잠자리에 누웠어도 잠이 오지를 않는다.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도 갈 수 없는 고향도 고향이지만 어느 정도 사회주의에 대한 복수의 불길이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았었다. 괴물 같은 성막이 밀물처럼 밀려와 그의 모두를 짓눌러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맥주를 꺼내 잔을 가득 채웠다. 허연 거품이 끓어오르는 것을 그대로 벌컥벌컥 들이켰다. 심한 갈증으로 목이 타던 참이다. 차디찬 맥주는 목젖을 타고 폐를 지나며 위벽을 자극해 댔다. 공산주의 사상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때와 같았다. 그는 두 잔을 연거푸 마시다 말고 테이블 위에 설치된 스위치를 눌렀다. 고향의 어머니가 궁금했다. 어서 빨리 고향 소식을 듣고 싶어서다. 벨 소리를 듣고 곧바로 남자 종업원이 달려왔다. 계단을 뛰어 올라왔는지 숨이 차 헐떡거리고 있었다. 나이가 앳되어 보이는 것이 아르바이트 학생 같았다. 손님 부르셨어요? 저 다른 게 아니라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말동무할 사람 좀 불러줄 수 있겠어? 잠시 다녀가는 사람이 아니고 밤을 같이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잠들 때까지면 더욱 좋겠고 되도록이면 이 지방의 지리와 문화 그리고 이 지방을 중심으로 벌어진 근대사적 이야기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나? 예, 아닙니다, 손님. 물론 남자보다는 여자라야만 되겠죠. 그것도 되도록이면 젊고 예쁘고 근사한 뭐 그런 쪽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철민이 딱 잘라 말했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꼭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옛날과 최근의 이야기가 듣고 싶거든. 그러셨군요, 손님. 마침 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해설사가 계시거든요. 미모도 대단한 분이 계시긴 계신데 워낙 바쁘신 분이시라 이 밤늦은 시간이라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내려가 알아보고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이 문을 닫고 돌아가자 그는 다시 술잔을 들었다. 대남 공작대원으로 난파되어 간첩 활동을 목적으로 다녀간 것 말고 그가 고향을 정식으로 찾은 것은 6.25 전쟁이 나던 해이니까 세월이 벌써 반세기가 가까워 온다. 월북하기 전 고향의 모든 일들이 흑백 영화 필름처럼 돌아간다. 어머니에 대한 소식도 소식이지만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달려드는 여인이 있었다. 그에게는 첫사랑이자 첫 번째 여인 민옥, 남민옥이다. 민옥의 아버지는 화산민에다 질그릇을 구워 파는 옹기장수였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선대부터 남달리 개화의 물결을 빨리 받아들인 집안이다. 천주교 학대로 산속에서 화산을 일구며 숨어 살다가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마을까지 내려왔다. 그 당시 직업도 마땅치 않아 힘이 드는 옹기를 구워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옹기를 만들려면 흙을 받아 물에 개어 2, 3일간 재워두었다가 옹기를 만들어 가마솥에 불을 지펴 구워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재료만 다를 뿐 그 과정은 도자기를 만드는 방식과 다를 게 없었다. 그 흙을 반죽하는 날이나 구워진 옹기를 가마에서 꺼내는 날은 어린 민옥도 함께 거들었다. 흙을 주무르는 일은 민옥의 손과 발을 나무 껍질처럼 터져 거칠어지게 만들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릇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용품들이었다. 물을 길어 나르는 물동이, 떡실로, 자배기, 장독, 항아리, 방구리, 뚝배기 등등 다양하기도 했다.
어른들은 남녀 구별 없이 머리에 이고 지고 10리나 20리 길도 마다 않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파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대. 그러면서도 민옥의 아버지는 틈나는 대로 대장간에 나와 연상을 벼리는 일도 했다. 무더운 여름날도 땀을 뻘뻘 흘려가며 민옥의 아버지는 숯불에 시뻘겋게 달궈진 연상을 쇠망치로 두드려 날을 세우고 또 달구어 물에 담근다. 대부분 나시나 호미 또는 작두 같은 농기구들이다. 천주교를 신봉하는 민옥의 식구들은 공일날에는 아무리 바빠도 성경책을 들고 오리길도 넘는 성당에 꼭 나갔지만 그들 식구 모두는 글씨를 모르는 까막눈이었다. 철민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어느 날 민옥의 아버지가 철민을 찾아왔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민옥이만은 그를 가르쳐야 한다며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냐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그 후부터 철민은 주말이 돌아오거나 방학 때가 되면 고향으로 내려와 민옥에게 글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민옥의 아버지는 곡간처럼 사용하던 사랑채를 깨끗이 방으로 꾸며 철민에게 내맡길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철민은 아예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학을 가르치며 문맹퇴치운동에 앞장섰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철민의 칭찬이 자자했다. 철민과 민옥은 밤이 깊도록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래 그런지 민옥은 남달리 진도가 빨라 이제는 편지도 쓸 수가 있고 성경책도 줄줄이 읽어 내려갈 정도였다. 그때 민옥의 나이 17이었고 철민은 19되던 해였다. 그가 몸담고 있던 남로당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철민은 서울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예 고향으로 내려왔다. 해방은 되었으나 그가 보기에 바뀐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을 보던 정부의 관료들도 대부분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의 생활조차도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때문에 그는 현 정부에 분노를 느끼며 증오했다. 그들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없어 보였다. 속은 목표로 허기를 채워가며 양처럼 순하기만 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철민은 나이는 어렸지만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것은 현실 도피요.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철민은 하루빨리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정말 모두가 살기 좋은 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슬피 타게 기울 때쯤 철민은 고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밖으로 나오려는데 쌀이문 문설주에 하얀 종이 쪽지가 꽂혀 있었다. 얼핏 보니 그것은 민옥의 글씨였다. 철민이 내려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새 편지를 꽂아놓고 간 것이다.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썼는지 삐뚤빼뚤 많이 흔들려 있었다. 오빠,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온 거야? 많이 기다렸는데. 해가 지고 어둑해질 때쯤에서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그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거야. 오빠가 좋아하는 감자범벅 쪄놓고 기다릴게. 동생 민옥. 어린 나이에 비해 조숙한 민옥은 예쁘고 귀엽기까지 한 아이였다. 만날 때면 오빠 오빠 하며 따르는 그가 이제는 제법 소녀티를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가슴이 봉긋하게 솟아오르고 갸름한 얼굴에는 빨간 여드름꽃이 송이송이 피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성숙해가고 있었다. 철민은 편지를 너댓번도 더 읽은 것 같았다. 이성의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철민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렇지 않아도 민옥을 만나면 이북으로 같이 넘어가 모든 인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붉은 혁명의 전사가 되자고 말할 참이었다. 서산 마루에 걸쳐있던 태양도 사라지고 농촌에는 어둠이 깔려오기 시작했다. 날마다 계속되는 농사일에 지친 사람들은 해만 지면 서둘러 잠자리에 들곤 했다. 철민은 밖으로 나왔다. 별빛이 쏟아지고 있는 세상은 실록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앞산과 뒷산에서는 소적새와 부엉이들도 이 아름다운 밤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철민은 보리밭 사이길을 돌아 돌배나무가 있는 민옥의 집으로 갔다.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대문 소리까지도 염두에 둔 민옥의 어른 같은 치밀한 생각에 철민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철민의 신발 소리를 알아차리고 민옥이 한 걸음에 뛰어나와 철민을 맞이하고는 대문의 빗장까지 쳤다. 오빠 있잖아. 이 집에는 이제부터 아무도 없고 우리 단 둘뿐이야.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부끄러운지 입술 사이로 빨간 혀끝을 날름거리는 게 한없이 앙증맞기도 했지만 그러는 그녀가 철민은 밉지 않았다.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주머니에 담아 이북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이 충동질에 된다. 단 둘뿐이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철민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긴? 단 둘뿐이라니까? 오빠, 왜 우리말도 못 알아들어? 오빠도 좋으면서 그냥 그토록 일부러 그러는 거지? 오늘은 오빠가 더욱 남자처럼 보인다. 민옥은 그 말을 철민에게 휙 던지고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감자범벅과 옥수수를 꺼내다 철민 앞에 차려놓고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성당에 갈 때 엄마가 들여다보는 경대 앞으로 다가갔다. 철민은 뜨거운 감자범벅을 후후 불어가며 먹었다. 민옥의 솜씨라 더욱 맛있는 것 같았다. 해만 지면 산골의 어둠은 빨리 밀려들었다. 나무로 깎아 만든 등산 받침대에서는 아까부터 하얀 접시의 동백기름이 바람에 흔들거리며 불꽃을 세우고 있었다. 오래되어 검은 때가 묻어있는 마루구석 뒤조 위에는 하얀 백합과 찔레꽃이 한 다발씩 꽂혀 있어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철민을 위해 민옥이 정성을 기울인 것이라 그는 생각했다. 탐스럽게 핀 꽃송이들은 마치 민옥의 얼굴처럼 보였다. 한참 만에야 민옥은 문을 열고 나왔다. 민옥의 얼굴을 본 철민은 또다시 놀랐다. 엄마가 쓰는 화장품으로 입술과 얼굴에 연지곤지도 발랐다. 갑자기 어른으로 변한 민옥을 보는 순간 철민은 가슴이 쿵떡거리며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빠, 오는데 누구한테 들키지는 않았지? 누가 보면 또 어때? 우리는 선생님과 제사 사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누가 뭐 이상한 생각이야 하겠어? 또 하면 어때? 그 비밀은 우리 단둘만의 것이야. 오빠, 오늘은 정말 여자가 되고 싶었어. 왠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밤엔 오빠 앞에서 어른이 되고 싶었어. 나 어때 오빠? 나 예쁘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단둘뿐이야. 오늘 밤은 우리들을 위한 밤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고개 넘어 이모댁에 잔치가 있어서 식구들 모두가 거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이나 오신다고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사실은 나도 가고 싶다고 졸라댔지만 말 못하는 짐승도 생각해야지 여물도 쏘아주어야 하고 지금 생각하면 안 가길 참 잘한 것 같아. 그치 오빠? 그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으로 등잔불이 꺼지자 밖에서 서성이던 달빛이 문틈으로 쏟아져 민옥의 전신을 가리려 하고 있었대.
비단결 같은 달빛으로 겨우 가린 18의 민옥의 육체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철민에게는 하늘에서 신이 내린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 아름다움의 극치는 신비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했다. 순간 철민의 심장이 녹아내려 멎는 것만 같았다. 고구절기의 비를 흠뻑 맞아 야들야들한 청보리 싹이나 이른 봄날 냇가에 물이 오른 버들가지처럼 그들은 서로를 칭칭 휘감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짜개지는 듯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바위가 정을 맞고 깨지는 듯한 소리가 울타리 밖까지 새어나갔다. 천년성이 터지면서 진분홍빛 앵열이 대지를 촉촉히 적실 때 나는 소리다. 시샘이라도 하듯 그토록 우러대던 밤새들도 이제는 지쳤는지 조용해졌다. 철민과 민옥에게 그런 일이 있던 다음 날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철민은 민옥에게 이북으로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할 겨를도 없었다. 세월이 제법 흘렀지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생활과 죽기를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널 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아직도 가끔 국경 수비대들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 철민은 하나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자유의 몸이 되어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고향 비석골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진정 나의 조국 대한민국 품에 안겼지만 생각보다는 긴 시간에 걸쳐 수속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그 경황 속에서도 고향의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시다는 소식에 한시라도 빨리 비석골로 달려가고 싶었다. 전쟁이 터지자 인민군에 입대하면서 어머니와 헤어진 것이 마지막이기는 했지만 북한 공작원으로 난파되었다가 먼 발치에서나마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자식이 어머니를 보고도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랐다. 그때 어머니는 해가 질 무렵인데도 누구를 기다리는지 돌부처처럼 홀로 서서 동구 밖을 내다보고 계셨다. 그때 철민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자수를 하려 해도 이북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어린 나이의 철민은 가난하기가 그지없었다. 소작농을 부쳐가며 산판에서 수철 굽고 장작을 패 건건히 살아가던 철민의 아버지는 일제의 눈을 피해 산속에 숨어 지내다. 아첨과 아부의 눈이 먼 일본 앞잡이의 밀고로 징용에 끌려가야만 했다. 어린 철민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토록 발악을 해대던 일본이 패망하고 징용에 끌려갔던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왔지만 철민의 아버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탄광의 강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부당한 노역과 탄압에 반항한 것이 대일본 제국의 반기를 들었다 하여 귀신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철민은 일본이라면 이를 갈았다. 그의 조부도 또 부친마저도 그들 손에 죽어갔다. 일본의 온갖 아첨과 아부를 일삼던 무리들이 해방이 되었는데도 거머리처럼 빌붙어서 산다는 것이 철민은 용서가 되지 않았다. 자유와 독립은 찾았지만 일제의 잔재 척결은 말뿐이었다. 그리고 썩은 깊은 상처를 도려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철민은 참을 수가 없었다. 개혁과 변화를 기대했지만 해방이 되었는데도 모두가 옛날 그대로였다. 정권에 속박당한 채 내일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현실 앞에 노예와도 같이 농락과 조롱만 당하는 순진한 백성들이 철민을 이북에 대한 동경으로 이끌었다.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면 그뿐이다. 나라가 그 일을 못하면 자신만이라도
개혁과 혁명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싶었다. 그는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가슴으로 주저하지 않고 남로당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월북할 기회만을 노리던 중 6.25가 터진 것이다. 밤이 깊었어야 누가 문을 두들긴다. 설민이 부탁한 말동무에 줄 향토 해설사가 온 모양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 이쪽 저쪽으로 보이는 중년 여인이다. 처음 보는 여인이지만 밉상은 아니었다. 어서 오세요. 고향을 지척에 두고 가지 못하는 길손입니다. 언제나 눈이 녹아 길이 뚫릴지 예측을 할 수 없어 고향 소식이라도 미리 알아보려고 내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이 부근의 지리와 역사를 아는 분이라면 더욱 좋겠다고요. 그쪽으로 앉으시죠. 조심을 한다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북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철민이 그 여인에게 자리를 권했다. 말씀 낮추시죠.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제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원래 아버지 성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묻지도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시선들이 우리를 향해 집중되어 있어 언제 잡혀갈지 아무도 모르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혜영, 남혜영이라 부릅니다. 할 수 없이 엄마의 성을 따르게 된 겁니다. 내가 괜한 말씀까지.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손바닥으로 가볍게 입술을 가리고 있었다. 혜영 씨라. 철민은 혜영의 이름은 외웠지만 아버지의 성이나 엄마의 성 따위는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만 들었다. 술 할 줄 알면 한 잔 권해도 될까요? 철민이 맥주잔을 권하자 그녀는 사양하지 않고 두 손으로 받아들며 시선을 마주치고 물었다. 가시는 곳이 그리 멀지 않으신가 보죠? 그래요. 선앙당이 있는 오른골 고개 넘어 쭉 가다가 큰 개울 건너 오른쪽으로 가면 절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능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어느 문중의 비석이 있다 하여 비석골이라 부르기도 하는 동네지요. 아, 그러세요? 비석골이라면 마침 잘 되었군요. 저도 고향이 바로 그쪽인데 그 동네 어느 댁으로 가시는 손님이세요?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날이 새려면 아직도 먼데. 철민이 반 농담조로 그녀의 질문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렸다. 그러고 보니 주객이 전도된 기분이 들어요. 취조를 받는 죄인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답변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그쪽의 질문보다는 내가 차근차근 물을게요. 아, 그러셨군요. 실례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싹싹했다. 바로 무안하다는 표정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때 TV 화면에서는 뉴스가 진행 중이었다. 하루 종일 뉴스만 내보내는 방송 채널이다. 며칠 전부터 중복되는 일본 강요들이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말도 되지 않는 독도가 지네들 땅이라고 우겨대는가 하면 2차 대전 당시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본 강요들이 뉴스 시간마다 등장을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 썩을 놈들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왜곡하고 섬사람들이 되어 그런 건가? 거짓은 주머니에 감춘 송곳처럼 자꾸만 뚫고 나오는 것인데 차마 입으로 말할 순 없고 정말 되게도 나쁜 놈들이네. 내 쟤네들 이야기라면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깐. 철민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지 갑자기 엄성이 높아졌다. 그렇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하늘도 알고 땅이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먼 친척벌 되는 할머니도 그때 위안부로 끌려갔다는데 그러네. 저러다 죄받지 죄받아.
어쩌면 철민도 혜영도 일본에 대한 감정의식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았다. 철민은 숫제 화면을 꺼버렸다. 그리고 시선을 향토 해설사에게 돌리며 물었다. 자, 다시 계속합시다. 비석골이 고향이면 아버지 되시는 분의 함자는?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며 무엇인가를 망설이는 것 같더니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손님, 그것은 저희 신분과 개인에 대한 사생활 문제라 질문 영역을 바뀌고 또 제가 답변을 꼭 드려야 한다는 의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군요. 내가 결례가 된 것 같네요.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게요. 결례까지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햇볕 정책이니 뭐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 서로가 오가는 판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이름도 얼굴도 엄마도 몰라요.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제 애비는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 당연히 저도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에게는 일찍부터 아버지는 없는 거죠. 한동안 저에게는 아버지라 입에도 담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나 춥고 악몽 같은 긴 시간이었어요. 어린 엄마는 스무 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양잿물까지 먹고 자살을 했대요. 그것도 내가 돌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억도 전혀 없어요. 그때가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였대요. 그러니 저에게는 일찍부터 아버지와 엄마는 아예 없는 것이요. 차라리 낫지나 말지. 하기야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그랬겠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절규에 가까웠다. 목이 타는지 하던 이야기를 중단하고 철민이 따라주는 맥주 두어 모금을 쉬지도 않고 연거푸 마신다. 그의 얼굴 색깔이 어둠을 삼킬 듯 곱게 물든 아침 노을 빛과도 같은 것이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손님, 미안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 개인에 관한 이야기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이해해 주시는 거죠? 철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요? 저에게 학교는 사치였어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건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 또한 일본의 책임 아니겠어요?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이 되자 강대국들은 지들 마음대로 남의 나라 중간에 금을 긋고 이념의 놀이도 심해 차지 않아 결국 전쟁까지 일으키고 빨갱이 집 빨갱이 딸 당사자들은 없는데 왜 할머니가 그 치닫거리를 해야 돼요? 철민은 그녀의 비난이 모두가 전쟁 탓이려니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고 더는 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씨만 뿌려놓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그 대가는 엄마가 혼자 다 치르고 아버지가 있다면 그는 사람도 아니에요. 도저히 용서와 이해가 안 돼요. 그녀는 흥분한 상태로 많이 격분해하는 것 같았다.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내가 열 살이 좀 지났은가 비석굴에 또다시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전쟁 때 이북으로 넘어갔던 그 사람이 간첩이 되어 우리 동네를 다녀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피해가 덮친 거죠.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언제쯤이 나올까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 그가 물을 줄 알았지만 손님은 영영 입을 열지 않았다. 어느덧 시계는 새벽 4시를 알리고 있었다. 피곤한지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철민은 그대로 잠이 들었다. 약속 시간은 그가 잠들 때까지였기에
그녀는 밖으로 나오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오다 말고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그대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해설사 남혜영은 누워있는 그 사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다 말고 얼핏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쩌면 할머니 얼굴을 많이 닮은 데가 있어 보였다. 그녀는 갑자기 서럽던 시절 아버지는 누구를 닮았냐고 할머니한테 묻고 했던 일이 생각났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내 아범은 이 할미를 쏙 빼닮았단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단정을 지으면서도 흩어진 이부자락을 끌어올려 남자에게 덮어주고는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혜영은 잠자리에 들려했지만 왠지 자꾸만 그 손님이 눈가에서 맴돌았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비석골로 가는 길이 뚫렸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철민도 서둘러 짐을 챙겨 장마당으로 나왔다. 마침 그날은 닷새마다 선다는 장날이었다. 철민이 장마당을 둘러보았으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내복 한벌과 선물 몇 가지를 사들고 선앙당이 있는 고갯길로 접어들었다. 오고 가는 길손들에 의해 만들어진 돌탑이 있던 성황당은 간대가 없고 신장로로 변해 있었다. 철민은 택시를 기다렸으나 비석골까지 가기를 꺼려했다. 할 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는 사람들은 거의 떠나고 지금은 산천도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었다. 도끼로 장작을 패고 수철 굽던 산들은 깎여 골프장과 무슨 연수원이다 소련원이다 하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높은 산봉우리마다 송전탑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었고 군부대로 이어지는 군사도로가 산 중턱을 타고 굽이굽이 뚫려 있었다. 고갯길을 오르느라 숨이 찬 철민은 땀도 식힐 겸 고갯마루 바위에 걸터앉아 잠시 산 아래 비석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옛날 자기의 집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는 감개무량했다. 자기가 태어나 스무 살이 다 될 때까지 살던 집을 거의 반세기 만에야 찾아온 것이다. 어렸을 때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갔던 일과 도리깨로 보리를 덜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런데 보여야 할 민옥의 집이 보이지를 않는다. 연장을 벼리던 대장간도 간데없고 민옥의 식구들이 모여 옹기를 굽던 가마자리에는 교회당인지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서 종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하고 평화스러운 종소리다. 그는 갑자기 17살의 민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해설사의 말대로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과거의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다.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다. 어서 빨리 가서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겠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지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빌어야겠다. 민옥인의 식구들은 아직 그대로 살고 있을까? 세월이 많이 흐르기는 했지만 내가 지은 죄를 빈다고 마을 사람들이 용서를 해줄까? 그런데 이상했다. 무슨 일인지 옛날 자기가 살던 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아까부터 바깥 마당에는 상여가 꾸며지기 시작한다. 이성을 떠나 마지막 가는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태워 저승으로 떠나보내는 꽃상여다. 누구일까? 혹시 어머니가? 그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마을에서는 상여가 길 떠나기를 재촉하는 선소리꾼의 구슬픈 가락과 함께 요령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때였다. 하얀색 승용차가 그 앞에서 멎더니
소복을 한 여인이 문을 열고 걸어오고 있었다. 엊그젯밤 자기 방에 들렸더니 향토 해설사다. 잠시 동안 그들 둘은 마주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마음속으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다. 혜영이 철민에게 다가가며 목맨 소리로 말을 더듬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 이슬방울처럼 맺히며 나지막한 소리로 말을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감기가 급성 폐렴으로 악화되었대요. 왜 그날 밤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바로 내 애비라고. 제가 너무했죠? 지금 와서 누구를 탓하겠어요? 아버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걸요. 빨리 타세요. 상여가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할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불려도 대답 없는 아들의 이름을 그토록 부르다가 끝내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대요. 그러니 마지막 길은 아들을 보셔야만 떠나시려나 보아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야 할머니가 눈을 편히 감으실 거예요. 그들이 차에 오르자 승용차는 비스코를 향해 고갯길을 서서히 내려갔다.